자, 메가스터디 역사 강사 이다지입니다. 9월 평가원 우리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시작해 볼게요. 1번부터 20번 차례대로 진행되어 나갈 거고요.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 연표형 문항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에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이색적인 부분에서 포인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만했던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아시아사 교육과정보다는 이제 한국사의 기본 지식을 사실 끌어와서 문제를 풀라라고 하는 의도가 조금 더 강했다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들어가 볼게요.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토기로 본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라고 되어 있죠. 특히 일본 열도에서 발견된 신석기 시대의 토기. 자, 일본에서의 신석기 토기는 조몬 토기가 있었고, 조몬 토기는 새끼줄 무늬, 굵은 새끼줄 무늬가 특징이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잡아볼게요. 정답은 1번이네요, 여러분. 조몬 토기 여기에 있고, 2번이 양사오 토기에 해당이 됐고, 3번이 청동북, 4번이 흥산 토기. 자, 5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지금 청동제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2번. 가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는데 너무 쉬워요, 여러분. 초제 등의 육국을 통일한 가라고 되어 있지. 자, 전국 칠웅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서 전국 시대를 통일한 진시황에 대해서 묻고 있죠. 세계사와 동아시아사가 모두 진시황에 대해서 묻고 있어. 이 비문의 서체인 소전은 그가 문자를 통일하면서 사용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문자도 통일했고,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하는 정책도 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칭기스칸에 대한 설명이니까 아니고요. 분석행유를 단행하였다, 정답 2번이네요. 헤이조쿄를 건설하였다, 이거 일본사랑 관련된 내용이고, 장건을 서열에 파견한 것은 한나라 무제였죠. 베트남의 안남도읍을 설치한 것 당나라 시기의 일입니다. 뭐, 가볍게 풀수 있는 문항들이에요, 여러분. 3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윤령에 실시된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걸 틀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거 틀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문제를, 사료를 끝까지 꼼꼼하게 읽지 않는 친구들이 틀렸을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앞부분만 보고, 죄를 범하면 뭐 태형을 당한다. 그 뒤에 뭐 장형을 당한다. 태상도유사가 나왔네. 그러니까 당나라. 이렇게 푼 친구들이 틀렸을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어? 태정관에 보고한다. 수능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역사 문제는 자료를 끝까지 읽어나가는 거첫 번째로 해야 될 거고, 아주 뻔해 보이는 문제도 무조건 끝까지 다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료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는 키워드에 근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무조건 사료를 해석해서 여러분들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관련해서 태정관에 보고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일본과 관련된 윤령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 이관팔성제랑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1번.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다. 독서삼품과를 실시했던 것은 통일신라, 신라와 관련된 선택지로 아니고요. 신기관에서 제사를 담당하였다. 이관팔성제에서 하나가 태정관, 다른 하나는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이었죠. 정답 2번입니다. 상서성 아래에 육부를 설치하였다.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나와 있는 거 바로 당나라랑 관련되어 있는 삼성육부체제랑 관련된 내용이죠. 중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설립하였다. 발해랑 관련된 내용이지. 최고 통치자 아래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었던 것은 흉노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2단원 파트의 윤령체제랑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4번. 다음 자료를 모두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자료를 봤더니 유총이 수도 로양을 침략을 하고 블라블라 내용이 나와 있고, 아래 내려와 봤더니 천하가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오직 강남만이 편안하니 중원의 많은 백성이 양측강을 건넜다고 합니다. 뭐 러양도 침략을 당하고 여러 이민족의 침입이 있고 이 요인으로 인해서 한족이 양측강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상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뭐 결정적으로 영과 연간의 수도가 함락된다라고 하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4세기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었죠. 오후의 침입으로 인해서 한족이 강남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련된 탐구 활동은 정답 5번이죠. 북방 유목민족의 화북 지역 장악이 끼친 영향을 파악해 본다가 되겠습니다.
뭐 온인의 난이라던가 정화의 대항에 아예 동떨어진 시기니까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서 내용들 볼게요.